어린 전복을 키우고 있는 전남 진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양식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조에 담긴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노로바이러스나 각종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 전복의 폐사율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산물은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만큼 위생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수온이 22도에서 23도로 오르면서 이제 전복이 좀 오르는 그 수온 때 좀 질병이나 탈 같은 게 많이 나서 좀 어민들이 탈락 위험이 높아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보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농수산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바로 위생 상태와 선도 유지. 그런데 딱히 대안이 없었던 농수산 관련 업계에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품 처리 없이도 식재료를 살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살균 처리 기술력의 원천은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 저주파 전류를 통해 색소나 잔류 농약 제거는 물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과 수영장 청소까지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수중 플라즈마 기술은 담수 또는 바닷물까지 99.9%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박테리아나 유해세균 등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민과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산물의 살균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플라즈마의 양과 온도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 조만간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 처리 방식도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